아무래도 그분이 사장님은 아니고 무슨 과장님 정도 되는 네네. 분이었는데 네. 내가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어조가셨겠어요? 아니요. 어조가셨, 어련하셨겠습니까? 마음에 안 들어가는 사람이 누가 아니, 있었겠어요? 그럼 미리에서 찍고 또 쉬는 동안에 다른 회사 또 들어갔습니까? 아니요. 이제 정말 다른 회사를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계속 한 달 있다 나오고 뭐 일주일 다니다 나오고 그건 나의 이력에 도움이 안 되는 저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과장님 마음에도 너무 상처고. 아 그래. 사실 그거 이게 어렵다고 그런 네. 거. 이렇게 괜찮거든요. 이렇게 너무 어렵잖아요. 원조 CF 요정이셨네요. 아, 저는 지금 떠오르는 CF 요정입니다. 원조. 이야. 여보세요? 아, 대단하네. 뚱뚱해. 와. 진한 행복, 진한 주스. 순수하고 은은한 향기가 좋다. 제가 모나리자를 닮았다고요? 정말지? 왜 오해하시죠? 내 삶의 무게가 기다림도 빠리감 전혀 없는데. 엘레강 선녀인의 순수 감성. 저 구두 아닙니까? 야. 생각하는 여자는 아름답다. 지나가버린 나를 아쉬워하기보다 지금 이 순간에 사랑할 줄 아는 여자. 꿈꾸는 여자는 아름답다. 너무 쑥스럽다. 밥통입니까? 어때요? 세탁기. 맡기세요. 자, 참 분위기 있는 세탁기 처음 보네. 우아한 세탁기. 저 소음 소리. 소음이 안 난다는 거 아닙니까? 세탁기인데. 근데 저 세탁기 선전은요. 네. 사실은 그 전에 다른 회사에서 이제 하자 그랬어요. 네. 근데 이 세탁기 광고를 하면 왠지 여배우가 망가질 것 같은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아무튼 그냥 여배우는 화장품. 화장품, 뭐 커피, 뭐 요 정도는 좋아도 그 외에 가전제품? 이거는 나하고 좀 아니지 않을까? 감히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어. 그 세탁기 알잖아요. 우리 집에서 탕탕탕탕탕탕 돌아가는 거. 그래서 제가 안 찍겠다고 그랬더니 저 제작진이 이제 저한테 찾아와서 이거는 정말 저소음이다. 그리고 김희숙 씨가 원하는 콘티로 찍을 수 있다. 그래서 벽에 기대고 그래서 자연 우아하게 음악 듣고 네. 나는 책 보고 여유를 즐기는 동안 알아서 이제 해주는데 소음이 없다는 네. 거죠. 그래서 내가 책 보는데 방해하지 안 하는 거. 이제 김유숙 씨의 가장 그 라이벌은 누구였습니까? 그때 당시에 라이벌 없었을 것 같은데. 소극적인 존재. 너무 착한 목소리로 없었을 것 같은데 보시니까 너무 재밌잖아요. 저하고 이제 같은 또래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그 성이 다른 미숙 씨도 있고 전인화 씨 인화는 한참 후배긴 한데 인화 씨도 물론 있고 솔직히 전인화 선생님과 선생님 두 분 중에 미모는 누가 우위라고 생각하세요? 엘레강스한 대표 주자 두 분 있어요. 알면서 뭘 물어봐. 알면서 눈치가 없어. 물어보지 마세요. 쓸데없는 건. 근데 또 반증인데 광고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얼굴을 알려져가지고 연기를 시작했을 법도 한데 PD 분은 좀 바지가랑을 붙잡고 늘어져가지고 배우가 됐다 뭐 이런 얘기 좀 있어요. 아니, 봉만님에 이어서 아 제가 그 미스 땡땡을 못한 한이 있는 거야. 네. 그래가지고 KBS도 넣고 TBC도 넣고 그래가지고 네. 양쪽으로 시험을 보러 다녔는데 TBC하고 KBS하고 이게 발표가 이렇게 시간차를 두고 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발표 그날 할 줄 모르고 다른 방송국 가서 최종 오디션을 보는데 어떤 친구가 오더니 김미숙 너 KBS에서 찾는데 너 여기 와 있으면 어떻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KBS에서 나를 왜 찾아? 그랬더니 최종 발표를 오늘 오후에 했다는 거죠. 당선이 됐다네요. 네, 합격. 그러면 합격인데 내가 왜 여기 있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오디션은 해야 되니까 이쪽 오디션 다 하고 KBS를 넘어갔더니 저녁에 한
5시쯤 됐더라고요.